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바쁘다 바빠 예런이가 만난 세계. 똑똑똑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우와, 이게 다 뭐지? 너무 멋있잖아. 오, 이거 완전 푹신푹신해. 오, 아주 보들보들하고 보들보들하잖아. 예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새로운 의자를 살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예런이는 어떤 의자를 찾고 있나요? 저는 아주 색다른 의자를 찾고 있어요. 색다른 모양의 의자라면 사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직접 만든다고요? 저희가 도와줄게요. 저희는 가구를 만드는 가구 디자이너거든요. 가구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구를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편안하고 쓰기 쉬우면서도 더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기 위해 가구 디자이너는 매일매일 고민한답니다. 아이 참 선생님, 저희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의자 만들기로 했잖아요. 어떤 가구를 만들 건지 모양과 크기를 정하는 일을 디자인이라고 해요. 아, 새로운 물건을 직접 계획해서 만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예런이가 만들고 싶은 의자를 스케치북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네! 아, 저는 뭔가 집에 있는 의자들과는 다른 의자로 만들고 싶어요. 뭔가 재미있고 독특한 모양 말이죠. 예런이는 반짝반짝 별을 좋아하니까 앉는 부분은 별로 만드는 거야. 다리도 세 개를 놓고 그리고 반짝반짝 가루를 뿌리는 거지. 짜잔! 선생님, 저 다 했어요. 제가 아주 힘들게 디자인을 했다고요. 네, 엄청 멋져요. 별 모양 가구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자는 우리가 앉는 데 필요한 가구잖아요. 네, 맞아요. 별처럼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면 앉을 때 다리가 따갑지 않을까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멋진 모양도 중요하지만 가구는 사용할 때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더 편안할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아, 어떤 모양의 의자를 만들어야 될지. 아, 너무 고민된다. 고민되니까 뻥튀기를 먹는 거야. 오! 맞아! 이거야!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아, 이쁘다! 짜잔! 다 그렸어요! 예런이가 만든 뻥튀기 의자예요! 뻥이요! 와, 정말 멋지게 그렸네요. 한입 베어물은 뻥튀기 모양이 정말 특별한데요? 디자이너들도 자연이나 사물을 통해 다양한 영감을 받거든요. 이렇게 의자를 만들면 아까 전에 그렸던 별 모양 의자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예런이, 이 의자는 주로 무엇을 할 때 사용을 할 건가요? 그걸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가구를 만들 때 어떻게 사용할 건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 제가 알려줄게요. 예런이, 여기 한번 앉아볼까요? 네! 어때요? 편하고 좋은데요? 그럼 옆에 있는 의자에 한번 앉아볼까요? 네! 이 의자는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책상이랑 높이가 똑같아서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래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건지 물어보셨던 거구나. 맞아요. 같은 의자라도 어디에 사용할지에 따라 가구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해 주는 것이 가구 디자이너의 할 일이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우와 하게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책상 높이에 맞는 의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가구 크기도 결정됐네요.
예런니가 고른 나무를 디자인한 모양대로 자르는 걸 재단 작업이라고 해요. 이 작업을 통해 의자의 모양이 만들어진답니다. 와, 진짜 한입 베어물은 뻥튀기처럼 모양이 됐어요. 하하, 이제 조립만 하면 되죠, 선생님? 아니요, 샌딩 작업이 남았어요. 샌딩 작업이요? 샌딩 작업이요?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어라라? 어이, 거칠거칠한데요? 거칠거칠한 가구에 앉으면 살이 긁히거나 옷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샌딩 작업이라고 해요. 아, 샌딩 작업이구나. 그럼 샌딩 작업 예런이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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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어때요? 너무 잘하는데요? 그건 또 열심히 해야지. 가구 디자인을 하려면 힘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기계를 준비를 했어요. 이 기계는 사람이 일일이 힘들게 사포질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아, 선생님 이런 게 있으면 진작 알려주셨어야죠. 저 팔 떨어질 뻔했잖아요. 예런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네! 우와! 우와, 완전 매끈매끈 거려요! 이거 말이 돼? 우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낸 부품들을 망치를 이용해서 조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렇게! 오! 이제 망치를 이용해서 여기 위에 다리들을 쳐줄 건데 네. 망치를 이용할 때는 손 조심해서 네. 두들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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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와, 선생님 역시 가구 디자이너는 힘이 세야 되나 봐요. 짱 멋있어요. 예런이가 만든 뻥튀기 의자예요. 내가 의자를 만들다니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뻥튀기 의자야,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하자. 예런이, 아직 좋아하긴 일러요. 의자를 오래오래 간직하려면 이 오일이 필요해요. 요렇게. 우와! 기름을 바르니까 색깔이 선명해지고 있어요. 우와! 쓱싹 쓱싹. 기름을 바르자. 기름 작업 전과 후 차이가 느껴지나요? 아, 다 했어요, 선생님. 아! 정말 잘했어요, 예런이. 친구들, 오늘은 멋진 의자를 만들어봤는데요.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웠어요. 그럼 가구 디자이너가 꾸민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든지 만들어보는 걸 좋아한다면 누구나 가구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한 사물을 그려보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TV 유치원 친구들도 가구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키워보세요. 예런이가 만난 세계 예만세!